이재영 기자, 학폭 논란이 불거진 배구 선수 이재영과 이다영의 유퀴즈 홈터 블랙 방송분이 삭제됐다. 비난 여론 속 이들의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추후 조치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TVN 뉴퀴즈 온 더 블록 제작진은 이재영과 이다영 선수가 출연한 51회 방송분 다시 보기 중단과 클립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 빙을 비롯해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들의 출연분이 모두 서비스 중단된 상태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지난해 4월 22일 방송된 뉴퀴즈 온 더 블록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인간 특집에 출연했다. 코로나로 배구 시즌이 중단된 이후의 근황, 배구 선수 입문객이 부상 등에 대해 풀어놨다. 김연경 선수를 롤모델로 꼽으며 선수들을 포용하는 부분이나 실력에서 멋지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번 논란 후 재조명 되기도 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는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스포츠 스타들로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던 터. 두 선수는 지난해 8월 11일 방송된 노는 언니에도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으나 훈련으로 하차했다. 지난해 6월에는 채널 AI 콘택트에 출연해 쌍둥이 선수로서의 고충과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해당 방송이 바드 다시 보기는 아직 서비스되고 있으나 비난 여론이 높아 추후 중단 조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학교폭력과의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를 주장한 글쓴이는 초등, 중학교 시절 학내 배구 선수단으로 활동했던 단체 사진을 첨부하며 가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쌍둥이 자매인 이들의 소속팀인 한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해당 선수들은 학생 시절 잘못한 일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소속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과 관련하여 우선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해당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반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영과 이다영도 SNS에 친필 사과문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재영은 제가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동생 이다영도 깊은 죄책감을 갖고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